사정? 사정? 수아입니다. 저희가 지금 어디에 와 있냐면요, 한강에 와 있어요. 저의 인생의 첫 피크닉이, 그 이제 한강에서 이제 돗자리를 빌리고 막 이런 걸 빌려서 하는 거 처음이란 말이죠? 네, 아주 지금 너무너무 설렙니다. 그래서 이제 피크닉 세트를 빌리고 지금은 뭔가를 먹기 위해 편의점에 가고 있습니다. 맞아요. 저는 매운 라면을 먹었어요. 매운 라면이요? 다진이는 뭘 먹었어요? 저는 가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지금 오늘 날씨가 굉장히 더운데요. 너무 덥네요. 저희가 이 햇볕을 이겨내고 과연 행복한 피크닉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점에 가서 만나요. 안녕. 네, 저희가 편의점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한번 먹을 거를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른 맛있는 걸 먹어야죠. 일단 라면 온도 고르고 다른 거를 골라볼까요? 이게 뭐죠? 이게 뭐죠? 이게 뭐죠? 맛있어. 뭔데? 이름이 뭔데? 김풍깨. 김풍깨? 김풍깨. 저는 뭐 먹지? 너 참깨라면 먹고 싶어요. 참땡땡 라면 먹고 싶다고 아까 얘기를 했거든요. 갑자기 이게 없어졌네요. 저는 그렇다면 너무 많아요. 제일 유명한 라면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럼 아니 한강 하면 한강 라면 아닙니까? 자, 조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기 바코드를 찍었는데 찍었습니다. 찍으면 이렇게 조리 시작 버튼을 누르시면 바코드가 어딨어? 오, 완전 신기합니다. 이렇게 레전드. 그리고 저희가 계란 넣으려고 계란도 준비했어요. 저희가 돗자리 빌리고, 그리고 이런 먹을 책상, 그리고 할리갈리도, 보드게임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걸 빌렸습니다. 이런 귀여운 꽃. 드디어 라면이랑 닭강정 해왔습니다. 맛있겠죠? 이제 맛있게 먹어보도록, 일단 먹고 맞아요. 이제 힘내서 또 같이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씨도 맛있는 밥 먹으세요. 안녕. 맛있겠지? 먹겠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낮은 한강 온거 처음인 것 같아. 어, 나도. 진짜? 아니야. 나 처음인 것 같아. 학교 다닐 때 진짜 많이 친구들이랑 왔었어요. 진짜? 응. 나는 약간 밤에 와야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약간 산책할 때 생각이 왔는데, 이렇게 낮에 와도 좋을 줄 몰랐네. 근데 되게 밤에는 되게 뭔가 무드 있고. 맞아 맞아. 이거는 행복 지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게 맞아. 그리고 짜잔, 이것은 보드 게임입니다. 할리갈리를 할 거예요. 맞아요. 바람이 너무 너무 많이 부네요. 바람이 많이 불지만 쓰러지지 않고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기다리고 기다렸던 시간. 어떻게 하더라? 이거를 방법을 이렇게 쓰시고, 이제 그냥 이렇게 나눌까? 반으로 이렇게 나누자. 나눠서 반이 온 것 같아. 근데 가위바위보 해서 이긴 사람이 가져가고 싶은 거 아니야? 반이야? 응. 천진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반 나누는 거. 오케이.
오케이, 렛츠고. 가위바위보. 자, 그쪽부터. 시작. 나부터? 어. 와우, 다 바뀌었어요. 재밌다. 자, let's go. 네, 저희는 이제 열심히 재밌게 놀고 이제 돌아가려고 합니다. 너무 재밌게 들었습니다. 맞아요. 저희 첫 한강 맞아요. 다 빌려가지고 피크닉 세트를 빌려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아니 저거 제가 한강을 많이 왔긴 했는데 저는 이제 한강을 진짜 어렸을 때부터 가족이랑 다니고 이렇게 했는데 뭔가 피크닉 세트 이렇게 뭔가 막 딱 대여해가지고 막 이것저것 이렇게 다 해본 거는 진짜 처음이에요. 최고. 우리 민씨도 추천 추천. 우리 민씨도 주말이나 좀 힐링하고 싶을 때 뭔가 이렇게 와가지고 막 친구랑 재밌게 놀고 맛있는 거 먹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안녕. 재밌었다. 우리랑 오늘 한강 데이트 어땠나? 좋았겠지? 안녕.